네, 월간 우리 동네의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광복 77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광복의 의미와 함께 광복절의 의미와 함께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들까지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순천시청 김상현 학예사와 함께합니다. 학예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청 김상현 학예사입니다. 전 서울에서 근대사를 전공하고 서울전쟁기념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현재는 우리 지역의 유일한 시립박물관인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과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서 전시계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중국 간내 지역 독립운동사를 전공했습니다. 예.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시절을 직접 겪지 못했다 보니까 광복절이 와도 그 의미를 찾고 또 그때 감동을 느껴보자 이런 생각보다는 사실은 좀 쉬는 날이다, 빨간 날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예, 안 되지만 예, 예, 맞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광복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광복은 글자 그대로 빚을 되찾다, 회복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곧 일제에게 빼앗긴 주권을 회복한 자주 독립의 날이자 또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말과 글, 또 민족문화를 회복한 그런 날입니다. 또 아울러서 광복은 혁명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현대사의 그 시작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 회복은 완성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선녀들이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성시켜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복이 가져온 변화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몇 가지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그 순천 출신 남승연 선수의 두 사진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한 그 남승연 선수의 시상대 사진을 보면 식민지 조선인의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일단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예, 남승연이고요. 두 번째가 네. 송기정 선수십니다. 그런데 당시 남승연 선수는 그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네. 난쇼르라는 그 일본식 이름으로 대회 참가했었고요. 그 메달을 얻었음에도 보시면 상당히 고개를 떠들고 있고 그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훗날 그가 그 해고한 것에 따르면 당시 송기정 선수가 그렇게 평소처럼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금메달을 따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승자에게 좋은 저 올개수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특히 광복 이후에 지금 사진은 남승연 선수가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전에서 12위의 성적을 거두고 난 다음에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승을 얻지 못했지만 그는 한없이 깊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그 자랑성과 당당함이 그 얼굴에서 느껴집니다. 가슴에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를 달고 뛰고 싶었던 그 자신의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승연 선수의 광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준다고 할 것입니다. 네, 순천 출신의 남승용 선수의 사진으로 보는 광복 전후의 변화를 정말 한눈에 보고 왔습니다. 자, 광복이 발표되던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풍경도 궁금해요. 다 같이 확 나와서 예. 대한민국 만세 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실제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8월 15일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당시 중대방송 청취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라디오를 기울였지만 청항의 그 선파는 항복선언은 거의 일반인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항실 고어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또 라디오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 지역에서 광복의 기쁜 소식이 그 전해지고 축하 행사가 일어난 것은 이틀이 지난 8월 17일입니다. 이 사진은 강양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천 명의 시민이 참가해 광복 축하 시민대회가 강양 서초등학교 운동에서 개최된 모습입니다. 네. 우리 지역 언론인인 이경모 선생이 찍은 사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시민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 모양인데요. 네. 당시 일본 국기에 그 사케를 그리고 채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가운데 일장기를 태극기로 이제 바꿔서 그렇죠. 개조했다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가운데 원이 좀 크긴 하네요. 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광복의 의미가 다시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광복이 오기까지 독립운동가 분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텐데 우리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는 한말 의병 역사를 같이 한다고요? 우리 지역 그 독립운동은 의병운동부터 시작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임진왜 때부터 항일운동 그 의병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백암 박음식 선생은 그 본인의 저서인 한국독립운동자 지열사에서 전남은 그 전국의 의병 가운데 가장 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군경이 기록한 그 기록에도 1909년에 일본 군경과 교전한 횟수 가운데 전 호남 의병이 47%에 달했고요. 의병 숫자도 6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남 동부 지역의 최초 의병은 1906년 10월경에 있었던 바로 백낙구 그 의병 부대입니다. 강양 백운산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는 강양의 가나를 점령하고 무기약 군자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보였지만 일본 군경에 붙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7년 순종의 특사로 풀려났으나 다시 항일운동에 투신해가지고 순국하셨습니다. 네. 또 1908년에는 그 조계산을 무대로 보성 출신의 안규현, 또 순천 출신의 조규와 강지원 등의 의병장들이 활발히 의병투쟁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안규현 의병장은 신분을 뛰어넘어 가장 활발한 그 의병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담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담살이요? 예, 그,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머슴을 보통 그 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머슴 출신이었다고요? 예, 지금까지 의병들이 보통 그 양반 유생 출신들이 주도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안경 의병장처럼 평민 의병장이 나타났고 그 의병이 가장 치열하게 그 의병 전투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네. 실제 일본군의 그 기록에도 그에 대해서 가장 용감하고 또 가장 출몰이 김이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활약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지역에는 그 마지막 한국의 마지막 의병장이 강진원 의병장이 활동했습니다. 네. 바로 그분은 순천, 곡성, 하성 등지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했는데요. 외가가 있던 순천의 쌍안면에서 그 오성산에 응가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 군경의 집요한 추적을 받고 1921년 8월에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키기에 옥중에서 혈을 깨물고 자결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네, 백낙구, 안규홍, 강진원 등등 꼭 잊으면 안 될 우리 의병 활동들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에 나선 의병들 이야기까지 좀 이어가 볼까요? 예, 그 호남의 의병 항쟁은 식민 시기 독립운동으로 연결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고흥의 이병채 의병장은요, 해로 만명에서 홍범도 부대에 독립군의 투신에 그 우리가 익히 아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등에서 크게 활약하셨습니다. 또 순천의 나간 출신의 김종주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1912년 전 그 나간 군수 임명찬 의병장이 주도한 독립의군부에 가담해서 비밀결사운동을 주도하십니다. 또 3.1운동 때에는 나간 장터에서 유홍주 선생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그 전개해서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그 활발했던 나강군 장터 시위운동을 주도하십니다. 이처럼 동부지역의 의병활동은 그 1910년대 비밀결사운동과 또 독립군으로 성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3.2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네. 한 분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순천 출신으로 대한독립단의 국내 비밀단원이었던 백강 조경환 선생 이야기도 좀 해주실까요? 예, 조경환 선생은 순천 출신으로 중국의 망명에 20년간 한국독립당과 대한민국 인신공부에서 활동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 지청정 장군이 이끈 한국독립당에 들어가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십니다. 그런데 1931년에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한국독립군을 조직하고 군사지휘관으로서 지청정 장군을 도와서 그 중국 항일의용군과 연합해 상선봉 전투, 동경선 전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또 청산리 대첩 이래 가장 큰 전과를 얻은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후 난경에서
그 김구준석의 제의를 받고 낭안군관학교의 교관을 맡아 군사 간부를 양성하는 한편 또 신한독립당을 창당하셨습니다. 1940년대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과 한국강북군의 요직을 맡아 크게 활약을 했으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그 해고록과 또 독립운동 관련 저술은 만주 독립군과 임시정부 활동을 이해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요. 순천 출신의 백강 조경환 선생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수에서 남녀 최연소 독립운동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전 몰랐던 이야기인데 어떤 정말 용감한 우리 그렇죠. 여수 시민들. 그 도산읍에 있던 주재년 소년 독립운동가하고 금호도 출신 강화선 소녀 독립운동가가 있는데요. 네. 당시 14살과 15살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대한민국 국가에서 유공자로 포상받은 분들 가운데 가장 최연소라는 기준입니다. 예. 특히 그 주지사는 일제가 그 전쟁에 의해 식량 공출과 또 진영 징병 등 강제 동원과 탄압이 극심하던 시기인 1943년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독립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주민을 설득하고 또 마을 디자인이 올라가 네 개 바위에 한문으로 조선은 일본과 다른 나라다. 일본 섬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조선 만세, 조선의 강복 등 일제를 비판한 글을 썼다가 발각돼가지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풀려나 안타깝게 고문 휴유증으로 한 달여 만에 돌아가신 걸로 나오십니다. 14살이면 정말 학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그 금호도 출신의 강화선 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주 수피아 여학교를 다니다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으십니다. 강 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유공자 가운데 최연소 여성 유공자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한 분들이네요. 14, 15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이로는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나이인 건데 참 대단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남도의 유관순이라고 불리는 윤영숙 열사의 삶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윤영숙 여사는 그 하영면 출신인데요. 강주 수피아 여고 2학년을 다니다가 3.1운동에 참여해가지고요. 3월 10일 그 일어났던 만세 시에 맨 선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외치십니다. 특히 당시 군경의 해산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태극기를 휘날리다가 일변 그 헌병이 휘두렸던 칼에 태극기를 들고 있던 왼쪽 팔이 잘리는 참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피가 철철 흐르는 고통에도 남은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다시 주워서 더욱 맹렬하게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형사의 치료를 받던 중에 너의 배우와 이름을 묻자 그 당시 지사가 분통이 터져 나는 피 흘리는 윤혈녀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실제 선생님의 그 판결문에는 윤혈녀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후 봉화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을 받고 옥중에서 또 오른쪽 눈이 실명하는 그런 시절을 겪습니다. 출옥 후에는 전북 고창에서 야학운동을 전개하고 또 유치원 교사로 활동하시다가 1939년 드디어 고향인 여수로 내려와서 여수읍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청년들의 문맹 퇴치와 또 항일식 함양에 앞장서 여수에서 그 예파리 여선생님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한국전쟁 중에 북한군에 붙잡혀서 송양호 목사님과 함께 미평동 골짜기에서 피살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쭉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감사한 분들의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상현 학예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